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환절기가 되면 기관지 천식 환자들은 더 힘들어지죠. 기관지 천식에 아주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연과 인간. 이것이 곰보배추입니다. 잎의 표면이 곰보처럼 우둘두툴하게 생겼다고 해서 곰보배추라고 부르는데요. 배추의 일종은 아닙니다. 겨울에도 살아있다고 해서 동생초 또는 겨울철 눈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설견초라고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낼수록 약성이 더 강해진다고 해서 겨울철의 인삼이라고도 하고요. 효능이 워낙 좋아서 만병초라고도 합니다. 집사람 친구가 기관지가 약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집사람이 이 곰보배추를 주면서 끓여서 차로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큰 솥에 끓여놓고 며칠을 아침 저녁으로 마셨답니다. 그랬더니 호흡이 많이 좋아지고 기침이 안 나온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 친구가 TV에서 신안의 한 섬에 노래하는 어린이가 나왔는데 날이 추워지면 기침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걸 보고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주소를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강가로 가서 곰보배추를 한 상자 캐서 보내주었습니다. 한 달인가 뒤에 그 친구에게 아이의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면서 곰보배추 보내준 거 끓여서 먹여보니까 아이가 기침도 안 하고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주위에서 구하려고 한약방까지 가봤는데 구하질 못했다고 곰보배추 한 상자만 더 보내줄 수 없냐고 하시면서 멸치 두 상자를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멸치 한 상자 받아 먹고요. 또 곰보배추 한 상자 캐서 보내주었죠. 이 친구는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곰보배추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곰보배추 효능과 먹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곰보배추의 효능 1.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과. 곰보배추의 대표적인 효능이 호흡기 질환 개선 효과입니다. 곰보배추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을 키워주고 기관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기침, 가래, 비염, 천식에 특효가 있어서 곰보배추를 천식의 명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 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 곰보배추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살균 작용과 항염 작용을 하는데요.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경우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아토피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곰보배추의 이런 효과 때문에 아토피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된다고 하네요. 3. 여성 질환 완화. 곰보배추는 생리통, 수족냉증, 자궁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답니다. 4. 지혈 효과. 곰보배추에는 망간과 칼슘이 풍부하여서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피를 토하거나 자궁 출혈이 있는 분이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종기, 습진, 악창, 타박상 난 곳에 지혈이 잘 안 되고 잘 아물지 않는 분께서는 이 곰보배추를 섭취하시면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혈관 건강에 도움. 곰보배추는 피 속의 노폐물 제거와 독소 제거를 통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을 좋게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증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뼈 건강 골다공 개선 효과. 곰보배추 추출물이 뼈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치료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보다 부작용의 위험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7. 가스 제거 효과. 평소에 몸이 잘 붓고 속에 가스가 잘 차는 분이 곰보배추를 섭취하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 것이 내려가고 가스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곰보배추의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효능이 좋은 곰보배추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1. 쌈채소로 활용해 먹는다. 2. 말리거나 생것을 뿌리채 물에 달여서 먹는다. 3. 곰보배추로 김치를 담궈서 먹는다. 4. 곰보배추와 다른 야채를 섞어 샐러드로 먹는다. 5. 곰보배추를 겉절이로 만들어 먹는다. 곰보배추는 독이 없고 부작용이 없어 야채처럼 가볍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맛이 좀 써서 쓴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곰보배추는 1년 내내 보이는데요. 특히 겨울을 겪고 난 직후 봄철에 가장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해서인지 싱싱한 게 보기 좋아 보입니다. 네, 우리 몸에 유익한 곰보배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